정착장에 내려서 여기 오치일길 이쪽은 저희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고 마을길을 이렇게 따라서 캠핑장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저는 캠핑장을 패스를 하고 바로 등산로로 올랐습니다. 여기 등산로 진입을 하니까 여기에 전망대랑 두 개의 벤치가 있었습니다. 꽃보는 길, 꽃이 이길 여기 정말 안면이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얼망절망 바위군들도 너무 예뻤고 아찔한 바위들의 모습들이 정말 희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꼭지점 쪽에서 청공굴 라인은 꼭 연화도의 용머리랑 비슷한 그런 라인이 나왔습니다. 꽃지 2길 끝내고 꽃지 4길 쪽으로 진입해서 칠망봉에서 청공굴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날 당일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또 청공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다시 꽃지 4길 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파랑색 꽃지 3길 라인으로 접어들어서 이렇게 말해관 쪽으로 와서 말린살 촬영지다 이런 영화도 있었나? 그러게요. 배신님 지금 인증샷 찍고 있습니다. 관리도 선착장이 적게 보입니다. 관리도 선착장 그 뒤에 있는 게 대장도, 안봉이 대장도고 옆에 연육교 뒤쪽에 있는 게 장자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착장이 내려서 저 위 능선은 저희가 패스를 하고 여기 마을 회관 쪽으로 왔습니다. 마을 회관 쪽에서 이렇게 음덕교 따라 저 위쪽으로 저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도 선착장에서 이렇게 마을길을 걸어와서 마을 회관 앞 여기 아래 보이는 게 마을 회관입니다. 이렇게 해서 강들에서 진입해서 이쪽으로 계속 진입하면 캠핑장. 그리고 저희는 등산로 산길을 올라가 봅니다. 진달래 꽃길 따라 아름다운 산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적당하게 불어지는 바람. 섬에서 자주 보는 난이지 싶은데 제가 요 난은 난 이름은 공부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섬의 난을 봅니다. 아니 그게 안 돼. 여기 찍어줘. 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숨추라고? 어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저 귀에다 꽃을. 숨추라고. 제가 지금
고보라는 예쁜 회원님이 꽃을 꺾어다가 회원들 귀에다 다 꼽아줍니다. 이거 오늘, 아닙니다. 오늘 다 같이 가자는 거야? 네. 자, 다 같이 갑시다. 출발. 출발. 오. 완전 좋네. 퍼트 존이네. 저 앞에 바라보이는 게 대상도입니다. 그 옆에 삼각형 두 개 있는 거 나란히 그 망주봉. 그리고 저기 선유 해수욕장. 정면에 보이는 게 장자도입니다. 검정탕에 안녕! 검정탕에 찍어봐.